고기는 역시 씹는 맛이야. 정훈 아직 안 들어온 거야? 본점 매장 들렀다는데? 일 잘한다. 우리 집안에 근심거리가 없었는데 니네 때문에 내가 입맛이 없어.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. 소송하면 없던 일로 될 수 있어요. 인생 살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소송이야. 우리 아버지가 송사하고 보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하셨는데 너는 교수님 따님이면서 그런 말씀 안 해주셨니? 요즘에 시대가 달라졌어요. 시대가 달라졌어도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거야.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, 응? 그걸 엄마 그만 좀 해. 뭘? 엄마는 왜 눈치가 없어? 우린 뭐 기분이 좋겠어? 여보, 당신은 또 어머니께 왜 그래? 어머니도 걱정이 되시니까 그러시잖아. 걱정은 부모인 우리가 더 하지. 당신 어젯밤에 울었잖아. 아유 아유 정말 너는 내가 키웠지만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. 애미 좀 봐라. 교육자 집안에 자라서 얼마나 교양이 있니. 저 속상한데도 나 위로해 주잖아.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? 아니, 그러니까 엄마도 속에 있는 말 다 하지 말고 좀 참아. 내가 왜 참고 살아? 죽을 날 엄마는 안 피어났는데 왜 참고 살아? 여보, 당신이 가만히 있었음 아까 끝났어. 맞아. 아빠가 가만히 있었음 할머니 일절로 끝났어. 저거 봐, 저거 봐. 애미가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니. 미래가 너보다 낫다. 엄마는 맨날 우리 집안을 디스하냐? 디스가 아니라 우린 장사꾼 집안이고 애미는 교육자 집안이라 다르다 그 말이지. 우리는 화통하지 않냐. 사람은 근본이 중요한 거야. 애미야, 시키니? 네, 어머니. 아우, 입맛이 없어. 어? 정훈가 보다. 아무튼 양반은 어때? 근데 배를 누르지? 기다려요. 정훈 맞아? 어? 아니야. 나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. 밥 먹다 어딜 가?